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린석보 원전의 향기 여보세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2021년 오늘 11월 4일 목요일이죠. 오늘 네. 한국불교여성개발원 여러분들 모시고 저는 그 어린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저자 정진원입니다. 지금 터키 국립 에르지에스 대학교 한국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9일 차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린석보 원전을 지금 그 20여 분께서 같이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그팬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다섯 가지인데요. 어린석보 이제 훈민정음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뭐그 한글의 무수성이나 뭐그 여러 가지 뭐 독창성, 과학적인 거, 뭐 세계적인 거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고 사람들이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서부터. 그때 이제 제가 이 훈민정음을 넘어서는 그 다음 차세대의 한류 콘텐츠로는 삼국유사, 어린석보 이런 인문 고전을 우리가 이제 바탕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란 말싸움이라는 영화 요새 BTN에서 많이 해줬는데 보셨나요? 그 재조명도 하고 또그 4부작으로 특집 뭐 다큐랑 그 저기 토크랑 뭐 해서 토크멘터리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제가 2부하고 4부에 이제 또 출연을 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제가 이제 이그 녹화를 마치고 터키로 왔는데 방송은 이제 10월 그 9일 한글날에 맞춰서 해서 저는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이 중심, 그 핵심이 될수 있는 내용들은 어린석보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일까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나요? 소원왕후 그리고 그의 남편 세종 그리고 그의 아들 세조. 이세 분의 트라이앵글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쩌면 어린석보라는 책을 지금도 못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그동안 읽으셨던 이야기 서로 주고받으면서 과연 나에게 어린석보란 어떤 책이라고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장님이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Q&A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며칠 전에 제가 터키에 이 어린석보를 이제 한국문화원에 또 한국 대사님에게 터키 에르지예스 대학교에 읽으셨어요? 재직하며 한국의 인문고전을 전파하는 정진원 교수가 한국문화원의 어린석보 권자본을 기증했습니다. 정 교수는 K-팝에 이어 한국의 인문고전이 차세대 한류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형제의 나라로 불리며 우리나라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유럽의 이슬람 국가 터키. 지난 13일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주터키 한국문화원에서 개원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BTN 토크멘터리 한글에도 출연한 터키 에르지예스대학교 정진원 교수는 기념식에 참석해 문화원 측에 어린석보 권자본을 기증했습니다. 어린석보 권자본은 한국문화원에 상설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 9미터짜리가 되는 이제 큰그 대작 불사를 하신 건데, 그 동양어문 학부장이기도 하고 한국학과 교수이기도 한 글셀 트루케즈 교수님이 더 많은 사람이 볼수 있는 한국문화원에 기증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문화원에 갔는데, 기념식은 국군의 날과 개천절, 한글날 등 한국의 국경일 기념식을 겸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터키의 6.25 전쟁 참전 노장들을 초청해 의미를 더했고,
터키 젊은이들이 BTS의 커버댄스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대중문화의 한류 덕분으로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에르지에스 대학, 앙카라 대학, 이스탄불 대학의 한국학과가 개설돼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 터키 정부의 초청으로 카이세리에 최초의 한국학과 설립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학과 설립을 하고 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그 20년이 지나서도 잊지 않고 이렇게 다시 초청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 교수는 K-POP을 잇는 차세대 콘텐츠로서 K-클래식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인 속보를 통해 현지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이 한국의 불교 철학과 문화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인문 고전의 텍스트인 한국유사와 월인 속보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더 이제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그 앞으로 더 20년, 3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차세대 한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문 고전들이 세계화의 기로에 있는 시점에서 정 교수는 훈민정음 일변도에서 나아가 훈민정음 작품으로 새로운 한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네, 터키 그 책이 그 기증한 책이 이 월인석보 권자본 권자본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 권자거든요. 두루마리로 만든 그런 이제 책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는 권자본 그라고 부르고 권자본을 만든 사람은 우리 8차인가요? 김태자 108인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전통 공예 무슨 대상에 그 입선을 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권 2권을 다 합하면 한 9m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책을 이 한국문화원장 박기홍 한국문화원장인데 이분에게 이제 기증을 해서 한국문화원에 상서를 전시하고 앞으로 계획은 그 직지하고 이 월인석보의 권자본을 아타튀르크라고 해서 터키 공화국을 이제 건립한 이제 그 이 나라의 영웅을 위한 그 기념관 옆에 도서관을 만든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도서관 정도 되는지 거기에 또 특별 전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제 월인석보 제 2권도 제가 그 기증을 해서 보이시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금지고 요 밑에는 감지 그 쪽빛 물 드리고. 굉장히 그 정성을 들여서 아마 재료비도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터키에 월인석보를 알리고 국위선양을 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란말씀이 여러분들은 다 보셨죠? 다 보셨죠? 그래도 한번 이제 한번 환기시키는 문자를 중놈들하고 만들었다고요. 굳이 왜 문자를 만들려 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게 나쁜 거냐?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아름다운 문자.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쉬운 문자. 이 나란말싸미의 주제는 다 아시겠지만 훈민정음을 세종 혼자, 세종 어제 훈민정음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세종과 신미스님. 이미 이제 합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어서 2주일 만에 극장에서 내려야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초중고에서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는 실패했지만 제가 이제 이 영화
그래서 이그 뭐지 이 저작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영화 뭐 이렇게 들고 나갈 수도 없고 그 예고편만 가지고 제가 외국에 뭐 인도라든지 이런 데 이제 특강을 다니면 뭐 학생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는 헐리우드 이상 가는 볼리우드라는 그 영화 산업의 메카가 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도에서만 영화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만 나란 말싸움이를 재상영해도 정말 그 다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학생들이 인도 학생들이 지금 인도에는 불교가 없지 않습니까? 뭐 힌두교에 다 수합이 됐거나 뭐 네루 같은 사람은 뭐 늙어서 자연사했다고 불교가 그럴 정도로 지금 불교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요새 이제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그 언터처블 또는 뭐 하리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런 평등한 그 사상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학생들, 외국 학생들이 열광하는 걸로 봤을 때이 영화 반드시 재평가될 거다,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늘 공부할 머리속보에는 이 신미 스님의 역할이 아주 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한 자긍심을 제가 심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훈민정음으로 쓴 책. 훈민정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문자가 있었던 나라들은 훈민정음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오랑캐라고 불렀던 뭐 거란, 여진, 몽고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언어들은 그 문자들은 지금 거의 다 사어 죽을 사자 그 말씀어자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란대장경을 제가 몇년 전에 그 무슨 어떤 무슨 그 사막 같은 데서 그발그 동굴 같은 데서 발견이 돼갖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경전을 본 적이 있는데 거란 문자로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거란 문자를 지금 그 아무도 해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함에 막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고 그거 채색되어 있고 또그 저기 대장경 책도 얼마나 그 채색으로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지 모르는데 한자를 뭐 4등분을 해가지고 막그어대 거란 문자 소 거란 문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얼핏 보기에는 한자인데 그걸 해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훈민정음을 만들고 뭐 최만리가 상소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그냥 처박아 놨으면 우리도 이거를 아무도 월인석보를 해독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거안 나타났으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자 이게 훈민정음이 문자 이름도 되고 이 문자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들어있는 해례본, 언해본 이런 책들이 이제 한꺼번에 훈민정음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 훈민정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훈민정음을 사용해서 만든 책 월인석보를 위시해서 강경도감에서 팔만대장경 중에서도 엑기스만을 뽑은 그 10년 동안에 지금 우리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아주 주옥 같은 경전들 뭐 금강경 뭐 능엄경, 원각경, 법화경, 뭐 반야심경 등등등 해서 그런 것들이 10년 안에 다이 훈민정음 만들자마자 그 훈민정음 대장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덕분에 600년 동안 이 훈민정음이라는 문자가 날개를 달아서 지금의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만들었다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훈민정음으로 쓴책 월인석보. 가끔가다 제가 이제 다 지우긴 했는데 이 외국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그 영어를 자막으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단어들만 남아 있는 것들도 있어요. 월인석보는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최초의 조선 대장경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월인석보란 어떤 책이냐라고 마지막에 제가 그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 월인석보란 나는 이런 책이다라고 정의한다라고 한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다 뭐 그 초중고 때 달달 외웠던 1443년 훈민정음 창제, 3년 후 1446년 훈민정음 반포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시죠? 1447년에 석보상졸이라는 24권짜리 대자 책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운문, 시, 찬불가가 약 600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2년 동안의 그 시간이 걸려서 수정, 보완, 합편한 그 석보상절, 월인석보 두 책을 이제 합해서 1459년 세조가 왕이 된 지 5년 차에 아버지 세종의 월인천강지곡과 아들 세조의 석보상절이 조선식 대장경. 왜 제가 조선식, 조선 스타일이라는 말을 붙였냐 하면 보통 불교 경전은 법문이 먼저 나오고 그걸 요약한 개송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월인석보는 개송이 먼저 나오고 법문 형식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조선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좋겠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제 모음 중성에 해당되는 사용설명서거든요. 해례본 예를 들어서 풀이한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매뉴얼 오브 훈민정음이라고 불러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형식도 이렇게 산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왈해서 모자증 각유중 그 모음은 자음과 자음 가운데에 쓴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그 모음에 대한 사용 설명을 요약해서 시처럼 만드는 개송처럼 만드는 걸 봤을 때이 해례본 자체도 불교 경전의 형식을 따른 걸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불교 전문가 그룹이 참여를 했구나라는 방증으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형식을 우리가 생각해도 그거는 뭔가 일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나란말싸미라는 제목도 저는 굉장히 잘 붙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예고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테니까 넘어가고 이제 저는 이 영화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이 감독을 이제 그 범정수님 그 소개로 알게 돼서 마지막 자문으로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랑 이 초기부터 했으면 이 월인석보까지 다루었으면 이렇게 흥행에 참패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좀 갖고 있어요. 나란말싸미 하고 그러면 월인석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것도 한번 제 저기 기사로 한번 보세요. 보물 제74호로 지정된 조선 최초의 한글 대장경인 월인석보는 훈민정음 창제 불교계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인석보와 더불어 경복궁 경내에 자리했던 왕실의 사찰 내불당에서도 조선시대 불교계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서울 법륜사에서 이들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특강이 열렸습니다. 최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진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가 경복궁역 법륜사에서 특강을 가졌습니다. 정 교수는 승유 억불 정책을 편 조선시대 불교계의 흔적을 불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먼저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조선 왕실의 사찰 내불당. 세종대왕이 당시 유생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복궁 안에 내불당을 지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 4매와 두골사리, 폐엽경, 가사 등을 흥청사 석탑에 안치하였는데, 1418년 세종 즉위년 세종이 경복궁에 내불당을 창건하고 이들을 옮겨 봉안하였다. 세종이 왕비인 소현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명복을 빌기 위해 아이고, 죄송해요. 저기 뭐야, 다시 볼게요. 흥청사가 도남동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자료 화면이 좋아서 제가 를 한글로 소개한 석보상절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처음으로 한글로 편찬된 책입니다. 이후 세 권으로 된 찬불가집 월인청강지곡이 만들어지고 이 두 책을 합친 한글 대장경 월인석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정 교수는 역사 왜곡 논란으로 흥행에 실패한 영화 나란말싸미의 역사적 고증 사료를 월인석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글 창제의 숨은 주역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신미대사와 10명의 스님들이 자문단으로 이름이 올라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신미 스님과 또 10명의 자문단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월인석보 책에는 나와요. 훈민정음에는 신미 스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종과 세조의 합작품인 월인석보에는 특히 훈민정음 언해 추격본이 서두에 수록돼 있어 조기 한글 연구의 자료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엄혹하게 했었던 임금이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 불교를 좋아하는 그 군주가 돼서 아들 세조와 함께 월인석보를 짓게 되고 그것이 바로 다 이 경복궁에서 이뤄지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작업들이 뭔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유교가 국시였던 조선의 임금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훈민정음으로 집필하고 궁궐 안에 사찰을 뒀다는 점은 문화사적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선시대 불교계의 숨겨진 모습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 및 발굴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경복궁이 지금 현재 이거 우리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중창한 경복궁이지만 그 자리 그때를 그대로 복원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회로 앞에 있는 수정전이 집현전이에요. 지금에 경복궁 한번 다 가보시고 개발원에서 가까우니까 그 수정전이 이제 집무실이었고요. 그리고 내불당은 이제 여러 군데 그 경복궁 안에서도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절이 있었는데 지도에 보니까 지금 그 경복궁 그 건축문 위쪽에 법륜사 위쪽으로 삼청도 올라가는데 건축문 있지 않습니까? 옛날 경복궁 입장했던 곳 그 위로 가면 민속박물관 있잖아요. 그 민속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쯤에 있었던 걸로 제가 여러 책과 자료를 찾아서 고증을 해본 결과 그 정도쯤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란말싸미는 이제 나란 말씀이죠. 지금으로 하면 나라의 말씀은 15세기에는 훈민정음으로 불렸고 지금 20세기 이후 주시경 선생이 명명한 한글은 이제 20세기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고 있죠. 그래서 월인석보라는 책은 훈민정음 매뉴얼 언해본과 아까 언해 축약본이라고 했는데 해례본에 비해서는 축약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약본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그냥 월인석보 1권에는 훈민정음 언해본과 팔상도와 그리고 이제 서문과 월인 청강지곡과 석보상전 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평생에 걸친 고행과 깨달음과 설법 해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월인석보는 그렇다면 왜 중요한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란말삼이라는 영화는 왜 흥행에 실패했냐면 훈민정음 해례본에 어디 신미스님이 나오길래 나오지도 않는 허구의 인물을 갖다가 영화에 등장을 시켜가지고 세종의 어떤 그 위대함을 훼손하느냐 폄훼하느냐 뭐 이게 가장 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는 그런 요지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다못해 무슨 청소기를 하나 사고 뭐 밥솥을 하나 사고 핸드폰을 하나 사고 뭐 하죠. 어디에나 뭐 드라이어 같은 걸 하나 사더라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뉴얼을 우리는 전자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 매뉴얼을 누가 썼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거나 그거 찾아보신 분 계세요?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맨 앞에 대표 격인 세종이 진두지휘에서 문자를 만들었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난 거고 그 안에 문자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억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져 있고 모음은 천지인 음양오행과 우주자연의 천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상징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는 책이고 글이지 누가 썼는지 세종과 그 외에 지금 말한 11명의 자문단 이름이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또는 어례본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문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역, 니은, 가나다라, 아야어여 배웠다고 해서 바로 시를 쓸수 있습니까? 바로 소설을 쓸수 있습니까? 바로 누구의 전기를 쓸수 있습니까? 그걸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정말 자기의 붓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글을 쓸수 있으려면 그 문자에 완전히 해박하고 통달을 해야지 그 문자를 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어 어려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배웠습니까? 그러나 전부 다 아직도 영어 울렁증이 있고 내 영어가 너무나 콩글리시라는 자격지심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소설 쓸 엄두가 납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머린석보라는 책을 쓸수 있고 그 세조가 쓸수 있었고 또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왕자 시절에 쓸수 있었고 그때마다 나는 사실은 세종보다 어쩌면 세조 아들이 더 천재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이 머린석보라는 책을 공부하면서 이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세종은 32년 동안 왕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세조는 단종을 죽이고 사육신을 죽이고 그 피바람을 일으키고 그래서 왕노릇한 게 겨우 12년 13년 이 정도입니다. 아버지의 3분의 1밖에 통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만든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지금 이 600년 동안 진화 발전시킨 공은 저는 세조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기강을 그 조선 초기 개국공신들이 좌지우지하고 단종을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과연 세조가 그때 왕이 되지 않았으면 조선 왕조가 500년이 갔을까? 이것도 굉장한 의문이죠. 그래서 물론 공과 과가 항상 공존하고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세조에 관한 한은 너무나 과에만 치중해서 여태까지 바라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조가 진짜 천재였다는 것은 머린석보를 정독하면 정독할수록 알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에도 능하고 무예에도 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봉선사 머린석보 대학에서 지금 지난 학기에 1권 그리고 지금 현재 2권을 강의하고 있는데 줌으로요. 그 근처에 답사를 다녀보면 거기가 세조의 능도 광능이 있어서 이제 봉선사라는 능침 사찰이 세워졌지만 살아있을 때에도 굉장히 자주 사냥터로 지금의 수목원을 이용했다고 하고 양평의 상원사에서는 세조가 그 허공에 관세음 보살이 나타난 걸 친견한 책도 남아 있어요. 규장각에, 서울대 규장각에. 어디에 가나 다 세조하고 관련된 자취들이 남아 있는 곳이 그 무예하고 관련된 또 불교하고 관련된 지명이라든지 그게 남양주, 양평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세조가 머린석보를 12년에 걸쳐서 수정 증보를 하면서
거의 뭐 모든 책을 그 12부 수다라를 섭렵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서문에. 12부 수다라라는 것은 고려시대로 치면 팔만대장경을 12 종류로 나눈 겁니다. 그걸 다 자기가 그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해박한 불교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미심쩍고 뭔가 해결이 안 되고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으면 물어본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해갑존자 신미, 판선종사 수미, 판교종사 설준, 영경사 주지 홍준, 전 회암사 주지 효운, 전 대자사 주지 지혜, 전 소효사 주지 해초, 대선사 사지, 학열, 학조, 김소운. 11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따가 그 원본을 보여드릴 텐데요. 해갑존자의 의미 뭡니까? 지혜해자고 깨달을 각자 아닙니까? 지혜로 깨달으신 그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선의 부처 신미입니다. 판선종사, 선종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미, 판교종사, 교종의 또 우두머리 설준 스님, 영경사, 회암사, 대자사, 소효사, 전부 다 왕실 사찰들이었어요. 조선시대 당대에 정말 최고로 내놓으라는 석학들이 다이 월인석보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사 중에서도 제일 대선사 사지스님, 학열학조는 누굽니까? 나란 말싸미에 뭐 아주 달분의 역할하지 않습니까? 학열스님, 상원사, 해인사, 중창하고 대장경 인출한 스님이시고 봉선사 창건과 주지하셨어요. 학조스님 안동에 지금 뭐그 훈민정음 해례본 두 가지가 다 안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범종스님 계신 광흥사에서 그 상주 해례본이 도굴돼서 지금 아직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흥사의 그절 땅이 100만 평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동 군사도감 그 대장경을 인출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월인석보 초간본도 엄청 쏟아져 나왔는데 그게 무슨 뭐 부처님 불상복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장전에 시황전에 그 아무캐나 세워져 있는 그런 그 이제 복장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랬을 때이 학조 스님의 그 안동에서의 그 위상은 굉장히 대단했고, 이분도 그 직지사에도 부도가 모셔져 있고, 신미 스님과 함께 복천암에도 그 부도가 같이 나란히 모셔져 있죠. 학열 스님도 신미 스님 못지않게 남아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신미 스님은 조선왕조실록에 뭐 수십 번 나오는데 다 요승 아니면 간승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요망한 중, 뭐 간사한 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신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가 그두 마디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근데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아무리 미워해도 그 위상을 자기네들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폄훼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김소운 누굽니까? 해갑존자 신미대사의 친동생 아닙니까? 해갑존자 신미의 속명은 김수성이죠. 그래서 이 11분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책을 읽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인생 이모작하기 좋은 시간 아닙니까 지금? 지금부터 이 해갑존자 신미든 판선종사 수미든 판교종사 설준이든 한 분만 연구하셔도 박사 논문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지금이라도 발심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연구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월인석보라는 책은 훈민정음만 창제한 걸로는 정말 턱도 없어요. 지금의 한글 그것으로 바탕으로 한 지금의 뭐 K 파퓰러 콘텐츠로 대표되는 뭐 노래, 드라마, 영화 세계를 열광시키는 한류 문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뭐그 말과 글 이름까지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그 일본이 애를 썼습니까? 그 정체성을 지켰기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경제대국 10위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언어와 문자, 우리말, 우리 문자, 훈민정음, 그 문자로 만들어진 머린속보라는 책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그 등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책 이름 머린속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라는 것은 제목 그대로 머린속보가 있었기에 훈민정음이 날개를 달고 600년 이상 날아서 진화 발전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다라는 그 주제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린속보라는 책이 서로 윈윈 그 상호 보완, 불교로 말하자면 상생하는 문자와 텍스트로 대표적인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까지 아우르는 저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지금 또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훈민정음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한류는 전통 문화 보급에 있다며 K클래식 한국학을 말하는 정진원 교수가 머린속보를 번역한 머린속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를 출간했습니다. 정진원 교수는 머린속보 전권 번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머린속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는 조선 최초 대장경인 머린속보를 일반 독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 연구소에서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 정진영 교수는 1459년 머린속보가 탄생한 지 560년 후인 현재 25권의 책중 1권을 현대 국어로 옮기고 다듬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인간 세조가 머린속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서 써놨습니다. 1446년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수양대군에게 부처님 일대기를 담은 책을 짓게 했습니다. 10개월 후 조선시대 최초의 훈민정음 불경 석보상절이 태어났고 세종은 이에 월인 청강지국으로 답했습니다. 후에 세조가 된 수양대군은 고인이 된 세종과 소원왕후, 요절한 아들 의경세자를 위해 월인 청강지국과 석보상절을 따서 합친 월인석보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세조의 슬픈 뒷모습이라든지 자기가 생사의 그 괴로움을 이생에서 다 지옥의 벌까지 바꿔가는 그러한 그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볼수 있어서 그런 면을 재조명해서 머린속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함께한 범종 스님은 안동 스님은 이제 훈민정음의 이 머린속보라는 책은 그 5쪽 책다 갖고 계시죠? 보시면 이렇게 제가 썼어요. 석보상절과 머린청강지국을 합한 책이고, 그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10개월 만인 이거 고쳐주셔야 돼요. 고쳐야 될 내용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 책을 처음에 많이 찍은 겁니다. 그 나란말씀이랑 같이 흥행이 될줄 알고, 조계종 출판사에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책이 안 팔린다고 저한테 계속 볼멘소리를 하고, 그래서 2권도 사실은 그 같은 출판사에서 내기로 했는데, 그 2권을 그래서 다른 출판사에서 낼 수밖에 없었던 좀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7월 25일이에요. 7월 25일에 24권의 대자 석보상절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아버지 세종은 단숨에서 노래를 지었다. 그 단숨에 노래를 한곡 짓지 않습니다. 두곡 아니고, 세곡 아니고, 100곡 아니고, 600곡이에요. 지금 600곡까지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아까 월인청강지곡이 상중하 생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한국전쟁, 6.25전쟁 전까지는 상중하 세권이 다 보존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전쟁 후에는 지금 3권 중에서 3권만 남아있고, 그러면 중하는 어디 있느냐? 머린속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머린속보 25권까지 지금 발견이 됐는데,
그 마지막 그 이제 장이 583장이에요. 근데 583장이 끝이 아닙니다. 월인석보는 25권도 끝이 아니에요. 최소한 26권 아니면 27, 28권 정도까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다 환산해 봤을 때 최소한 600수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600수에 가까운 월인 청강지곡이다. 이건 이제 저자라야만 할수 있는 말이겠네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1446년은 우리에게는 훈민정음 반포의 해로 기억되지만 세종과 세조에게는 그해 3월, 그러니까 9월 상한, 지금 한글날 양력으로 치면 10월 9일, 6개월 전인 3월에 소문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세종의 나이 50살, 그리고 수양대군의 나이 30살이에요. 그래서 나이 50의 아비와 30의 아들이 소문왕후가 돌아가셔서 세상이 무너지고 의지할 데 없는 큰 슬픔을 오직 소문왕후의 극락왕생 하나만을 바라보고 침식을 잇고 두 사람이 정말 요즘 젊은 아이들 말 맞다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책이 저는 석고상절과 월인청강지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인청강지곡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뜻은 뭔지 아시나요? 사실 월인청강지곡 달월자 도장인자 일천천자 가람강자 뭐뭐 의의하는 조사지자 노래곡자 어려울 게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이 월인청강지곡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오늘 굉장히 큰 공부를 하고 이제 마치신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다 이제 그 불교여성계발원의 이제 그 불자로서 전문가들이시지만 달의 불교의 진리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의 가르침인 달은 하늘에 하나밖에 없지만 천 개의 강에 도장 찍힌지 않습니까? 똑같이. 근데 다만 천 개의 강이겠습니까? 만 개의 강일 수도 있고 뭐 수천 수만 개의 시냇물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그 물에는 다 달도장이 찍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진리는 세상에 하나이지만 이 세상에 두루 다투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제목의 노래책입니다. 그럼 석보상절은 뭐냐? 석은 당연히 석가모니의 석이죠. 보는 족보할 때 보입니다. 족보에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몇 대손이고 뭐뭐 이런 것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것들, 일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평생 살법한 내용을 상세히 할 상입니다. 취사 선택해서 자세히 할 것은 자세히 쓰고 절, 과감히 절약할 것은 과감히 생략해서 만든 책이 24권의 석보상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월인석보는 월인청강지곡이라는 노래와 석보상절이라는 산문이 합편이 돼서 개송이 앞서고 설법이 뒤따르는 조선만의 조선의 개성이 들어있는 조선대장경의 금字塔이다라고 저는 소개합니다. 그럼 아까 세 번째 월인석보의 주인공 누구시죠? 네, 소문왕후입니다. 소문왕후는 세종보다 두 살이 많아요. 저는 솔직히 이 월인석보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세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견이 많았고 단종애산이 뭐 얼마나 사실 그 지금도 거기 동대문 그 밖에 그 청룡사에 가면 뭐 영영 이별의 이별한 다리 뭐 이런 것도 복원해 놓지 않았습니까? 단종과 그 정순왕후가 영리교 뭐 이런 거 라든지 뭐 하여튼 드라마 대하 드라마에 얼마나 많은 그 이제 소재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인두껍을 쓴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잔인무도하고 포악하고 어떻게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될 수가 있나 뭐 이런 걸로만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왕이 되고자 노력을 해서 결국은 왕이 되었으나 권불 10년, 10년 남짓밖에 왕 노릇도 못하고
그 피부병으로 평생 고생하다 죽는데 그 피부병이 문둔병이라고 지금 그 속적삼 그 과학적 분석 결과로 그렇게 이제 예, 그 결론이 났다는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저지른 그 죄의 그 벌, 다 받고 죽은 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20살 생떼 같은 의경세자가 낮잠을 자다가 죽습니다, 그냥. 그것도 단종과 같은 나이고, 단종과 비슷한 시기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단종을 죽인 벌로 아들이, 의경세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의경세자가 단종이 사약받기 전에 한석달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거나, 그런 것처럼, 그 세조에 대해서, 진짜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 책에도 뭐 슬픈 세조의 뒷모습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소문한 거에 대해서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시몬의 딸이다. 아버지가 그 세종의 아버지 태종에 의해서 외척 세력을 그 이제 막으려고 사약을 그 내려서 죽게 했다. 뭐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소문나무를 또 보면 볼수록 저는 이제 여자 세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 사이에서 10남매를 낳아요. 굉장히 금슬도 좋고, 이 왕으로 세종이 1418년에 즉위하자마자, 시몬, 그 장인이 죽고, 엄마는 관가의 노비가 되고, 남자, 그 동생들도 다 이제 노비가 되고, 막 유배를 떠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근데, 명색이 왕으로 즉위했는데, 그 군사 권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 태종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이그 처가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나무가 그걸 묵묵히 다 견딥니다. 그래서 나이도 한뭐 10살 남짓에 둘이 결혼을 하고 셋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비가 될 그런 생각조차 없이 결혼을 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다 견디고 묵묵히 견디고 10남매를 훌륭하게 키우고 또어그뭐한 12명의 후궁인가가 있고 10명인가 12명의 후궁이 있고 자식이 다 합해서 22명인가 뭐또 그래요. 그 후궁들 사이에서 난. 그런데 또 4명부를 가장 그잘 다스린 그래서 세종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내조를 잘한 그런 이제 대단한 인물이었고 어떻게 보면 세종보다 훨씬 그 그릇의 크기가 컸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세종이 사냥가 있을 때 궁궐에 불이 났대요. 근데 그때는 또 진두지휘를 해갖고 순발력 있게 불을 끕니다. 뭐뭐 뭐 이런 그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런 걸만 보더라도 미루어서 짐작을 할수 있고 늘 세종이 이그 부인을 맞이할 때는 일어서서 맞이했다고 해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남존여비 유교국가 그 유교가 북신인 나라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이 소원왕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이 소원왕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소원왕후는 세종의 부인이고 세조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자 남편 세종은 아들 세조에게 소원왕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책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석고상정 서문에 나와요. 그러나 이거는 그야말로 왕비 국모가 돌아가셨는데 이래도 찍소리하고 반항을 할래 하는 그 유신들에게 보여주는 서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나오듯이 훈민정음 왜 만들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아까 나란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지식이라는 권력, 무자라는 권력을 양반 사대부와 귀족과 왕실만의 특권층의 그 전유물이 아니라 백성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글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책을
첫 번째로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더욱 중요하다, 유교국가에서. 그래서 이 월인석보에 보면 이제 폐기가 나와요. 지금도 뭐 그 영가들 모실 때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뮤페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까? 세종 어제 월인 청강지국, 소원왕후 동증 정각이에요. 세종이 친히 월인 청강지국을 지어서 소원왕후와 함께 정각을 증득하고자 발언 하나이다. 발언문이에요, 이 월인석보라는 책은. 그래서 월인석보의 목차는 처음에 훈민정음 언해로 각야거교를 배우고 팔상도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8장의 중요한 그림책으로 머릿속에 계율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석보상좌를 서문과 월인석보 서문을 읽고 이 두 왕과 왕비의 폐기, 세조와 정유왕후의 폐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월인 청강지고 아들의 석보상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게 월인석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지어음이 이호 중국 하야는 많이 보셨지만 국지 어음이 이호 중국 하야만 써 있으면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근데 여기 가운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란 말싸미. 국지 어음이 나란 말씀이라는 뜻이죠. 중국과 달라서. 그래서 이 훈민정음 언해가 있기 때문에 월인석보 일본이 더욱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그간 세종 어제 훈민정음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한글로 풀이한 훈민정음 언해본.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건 국보 70호 1446년에 나온 훈민정음 해례본이고요. 한글로 풀이한 훈민정음 언해본은 월인석보 일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1459년 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팔상도 첫 번째 도설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던 석가모니 부처가 이 그 상하 6개 달린 코끼리를 타고 제천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마야 부인의 꿈속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죠. 이걸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에서 코끼리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끼리인데 뭔가 어설퍼요. 약간 황소 같기도 하고 코만 좀 길게 해놓고. 그래서 이걸 보는 재미도 쏠쏠한데 이 팔상도는 왜 중요하냐. 통도사의 팔상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 성보박물관에. 그리고 조선시대에 그려져 있는 팔상도의 모든 저본은 이 월인석보의 팔상도를 밑그림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 월인석보 일권은 정말 뭐 이거 국보 세계기록 유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대군 시절의 석보상절 서문. 우리 보통 서문 뭐 머릿말이라고 하는데 서라고 하면 글머리 서 뭐 이런 식으로 모르겠잖아요. 근데 서를 이렇게 쉽게 이제 설명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걸 저는 이제 조선시대 국어대사전이라고 하는데 서는 글 만든 뜻을 자세히 써서 나중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서다. 이거보다 더 이상 서를 간결하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선시대 국어대사전이라고 말하죠. 이 작은 글씨를 우리가 보통 조불협 한 칸에 두 글자씩 써서 협조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가는 글씨로 썼다고 해서 세주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주석이에요. 월인석보 주석의 세계에는 이 월인석보 사전, 조선시대 우리말 큰 사전이 들어있다. 아직 이 협주만 그 연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훈민정음이 뭐 중요하고 보배고 뭐 세계 기록 유산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 이제 선정이 되고 이런 것만 자랑스럽지 그걸로 뭘 했는지 그 책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책의 철학은 어떤 게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이름하고 연도만 알면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국민 착각의 책. 제가 연구하는 책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삼국유사도 그렇고요.
이것도 보시면 석고상절 서문 설명을 한 다음에 불이 위 삼계 지존 하샤. 이거는 지금 저기 우리 책의 30쪽이에요. 30쪽을 보시면 더 자세히 크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불이 위 삼계 지존 하샤.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 가나다라 겨우 훈민정음 원해본으로 글자 뗀 사람들은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당장 한자로 나오고 그 훈민정음으로는 토가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구를 모를 테니 여기 작은 글씨로 구른 부처이시다. 불이 위는 뭐지? 위는 되어 계시는 것이다. 삼계 지존 삼계는 욕계 새끼 무새끼이다. 지는 어조사이다. 조는 높으신 분이시다 하는 뜻이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부처이 삼계의 존이 다외야 겨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한번 읽고 사전으로 한번 설명하고 훈민정음으로 다시 한번 써 내려간 글이 월인석보이다. 그다음에 지금 요거는 쉽지 않았습니까? 부처께서 삼계의 높은 분이 되어 계셔서 이런 뜻인데 12년 후에 어제 월인석보서가 됐어요. 또 여기에서 보면 그냥 석보상제를 서죠. 왜냐하면 왕자 수양대군 시절에 만든 거니까. 그러나 월인석보는 서문은 어제라고 붙어 있어요. 어제는 임금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 누가 임금이죠? 세조. 세조가 몸소 친히 지은 월인석보 서문이에요. 그리고 구 진원이 황묘하고 성지 담적하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막그 초등학생용 책에서 막그 대학원생용 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 사실 이 월인석보 저기 그 중세국어 시간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서문이 너무 어려워서 서문 건너뛰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훈민정음으로 진실의 근원이 비어서 고요하고 성지가 맑고 고요하며. 이게 부진원이 황묘하고 성지 담적하며의 훈민정음 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지성 아까 얘기한 그 사람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도 똑같이 유소 의처 이어든 필자 방문하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한칸 내려서 한문을 한칸 위로 올리고 훈민정음을 한칸 내려서 썼어요. 의심 답엔 곧이 있거든 모롬에 너비 무루말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반드시 널리 물어서 이런 뜻인데 묻더신 사람은 내가 물을 때마다 팔만대장경 다 뒤지고 샅샅이 찾아서도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내가 물어본 사람은 해각존자 신미와 판선종사 수미와 등등등 김수온과 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월인석보 1권은 요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히 공물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책, 제가 삭화 중심으로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를 인간세조의 슬픈 뒷모습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진짜 읽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막 가슴이 좀 이렇게 절절해지면서 어떤 때좀 이렇게 눈물도 핑 돌고, 한 임금이 정말 이렇게 흰옷만 그 속겹산만 입고 다 골용포 벗어 던지고, 이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자기를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폐호병 걸려서 괴로운 게 아니라, 생때 같은 스무 살이면 그때 임금의 나이로 주기에도, 괜찮은 그런 세자가 갑자기 죽어요. 우리가, 누구하고 뭔가 이렇게, 언쟁을 하다가도,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입니다. 뭐막 이런 말을 이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자식을 키우는 한
남한테 나쁘게 하거나 못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 내가 한 잘못이 그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식이 잘못될까 봐. 근데 여기에 보면 맏아들 도원군이 지뢰주군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이거는 지금 71쪽인데 근간의 가액을 만나 맏아들이 들어 없으니 부모 뜻은 뭐 이제 이러고 나가는데 들어 없으니가 지뢰 죽다 들어는 지뢰가 됐고 지금 없어졌다는 거는 죽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 지뢰짐작하다 이런 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 없이 쓰던 말이 이 월인석보를 읽다 보면 아, 이 말의 연원이 이런 데에서 시작이 됐던 거야? 하면서 내 그 모국어에 그야말로 포텐이 터지는 그 잠재력이 완전히 뭐 이제 그 폭발하는 그런 또 아주 보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 73쪽에 보시면 여기 염호대 이 월인석보는 성고 지으시한 것이니 의연하야 상노에 애와켜 더욱 슬어하노라. 이런 표현도 사실 뜻을 알고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생각하되 이 월인석보라는 책은 돌아가신 아버지 세종께서 지으신 것이니 생각할수록 이렇게 의연해지고 서리하고 이슬 내리는 이런 가을 겨울에 더욱 애달파서 슬퍼지는구나. 뭐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성고께서 성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라는 뜻이니까 세종이라는 요 글자에 그 이제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 월인석보라는 책을 석보상절보다 먼저 썼다는 그 학대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 그 토크멘터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진짜 막 그야말로 시꺼버렸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월인석보라는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어머니 소원하고가 돌아가셔서 둘째 아들 집인 수양대군 집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었단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또 어머니의 그 풍비박산난 가족사며 그 평생 고생하신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정말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으로 이 수양대군이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죽었는데 또 아들마저 어떻게 될까 봐 아들한테 저는 오로지 전념할 어떤 거를 이제 만들어서 얘가 정신이 나가지 않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엄마를 위해서 석고상절을 지어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석고상절을 짓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버지 세종의 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보고 너무나 흥연하게 기뻐하면서 육백수라는 그 대하 그 서사시를 아버지가 또 지어서 12년 동안 갈고 다듬고 매만져서 이 월인석보라는 책이 나왔으니 이 공은 누구의 공이에요? 아버지 세종의 공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내가 쓴 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 세종의 그 뜻에 따라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뜻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정독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글자만 여기에서 딱 따갖고 와가지고서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국어학자, 대학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심지어 대학원 때 저를 강의하신 선생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새로운 그런 학설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더 연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람되지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청자들이 이 대학자의 말에 다 끄달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질문 중에 뭐 어디가 제일 감명 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용만으로는 이 세조가 참회하는 그 세조의 슬픈 뒷모습 부분이긴 하지만 그 성문 중에서 가장 이 월인석보의 요체가 되는 문장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리 경이 아니며 그 훈민정음으로 쓴 이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가 바로 부처님의 말씀 이퀄 등식이 되는 불교 경전이라고 집착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어로도 제가 써놨는데
뭐그 제대로 된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애써서 만든 팔만대장경이 이퀄 부처가 아니다. 불이라는 건 여기에서 진리,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를 말한 거, 그 진리 자체가 경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그 진리를 몸을 삼아야 정말 자비의 불교, 희사의 불교 하면 입으로만 자비 희사라고 하지 말고 당장 아픈 사람한테 뭐그그 위로의 진짜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 누가 아플 때 정말 정성을 다한 108배, 이런 게 저는 그 몸삼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순간에 부처지, 무슨 딱 벌어진 그 대웅전과 어마어마한 그 중창불사, 불상, 모신거, 이런 것들이 부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경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기 어디에 나와 있냐면 81조기예요. 여기에 보면 그러리 경이 아니며 경이 부처이 아니라 도리니로운 것이 이 경이요. 도리로 몸 삼하시니 이 부처이시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폐기가 나옵니다. 이 옛날 책은 이쪽부터 봐야 되니까 세종 어제 월인 청강지국 서원왕후 동중정각 아까 봤고 그 옆에 이제는 금상 찬술 석보성전인데 제가 세조 찬술로 바꿔놨어요. 지금의 임금은 세조니까 세조가 편찬하고 기술한 석보성절로 자성왕비는 정희왕후 윤씨예요. 내 부인 그 정희왕후와 함께 불과를 이루고자 하노이다. 그렇게 발언합니다. 라는 발언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월인청각지국과 석보상절의 의미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책의 93쪽. 월인청각지국 제1. 그 다음에 석보상절 제1. 그래서 기일이 외외석갑을 무량무병공덕을 법겁에 어느다 살발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여기 터키 오기 직전에 법륜사에서 이권 그 북콘서트를 하면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찬불가에다가 이 노래를 그 불교성계발원 지휘자 선생님하고 반주자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지금 또 여기 와서 안 해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외외석가불 무량무병공덕을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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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찬불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불렀어요. 근데 이제 누가 이 찬불가 작곡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이렇게 월인 성강지곡을 이렇게 현대화해서 트롯 버전으로도 부르고 요새 유행하니까 그 많이 월인 성강지곡을 이렇게 퍼뜨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달이 뭐 여기저기 떠 있는 사파를 이렇게 그리기도 했고 또 이제 석보상절은 옛 아승기겁 시절에 한 보살이 왕이 다웨야 겨샤 나라를 아우 맡기시고 도리를 배우러 나아가셔서 구단 바람을 만나시니 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석보상절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고타마 부다와 야수다라가 전생에 선혜와 구이로 만나서 연등불에게 부처의 수기를 받는 그런 내용이 월인석보 1권의 내용이에요. 연등불에게 꽃 일곱 송이를 바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교의 세계관, 우주관. 우리 연부제, 남연부제는 남쪽에 연부나마가 자라는 섬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미산이고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고 위에 33천인 도리천이 있어서 상궁유사에 보면 선덕여왕이 도리천에 장사 지내다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수미산을 이제 이 사갈라 용왕이 지키고 있는데 용왕의 왕을 이름이 사갈라 용왕이래요. 그리고 이제 지물 같은 거를 제가 보증을 해가지고 이 네 명의 사천왕을 사파로 그려달라고 했고
도리천의 선덕여왕이 계신 모습도 삽화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관, 이게 지금 남연부조이고 수미산이고 요거 206쪽에 도솔천 아니고 도리천이거든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마자재천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불교의 인간관도 나와요. 그래서 인류의 탄생, 고타마 부담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머리천강지국 10장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인간 세상은 목의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리고 왕의 이름이 평등왕이고 여자가 아이를 낳고 성을 쌓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남자를 이제 그 데려와서 이렇게 성을 쌓고 사는 여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하산마다 왕을 세웠는데 이 마하산마다가 민주라는 뜻, 평등이라는 뜻이라요. 21세기에도 그 거의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민주와 평등. 이 그 최초의 인류사회, 목의 중심사회에서 실현됐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관, 성주계공의 세계와 인간 수명이 이제 10만 살부터 계속 줄어들어서 10살까지 줄어들고 다시 거기서 또 한 살씩 줄어들어서 10만 살까지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277쪽에 월인천강지국 제1, 석보상절 제1 총 108장으로 끝나요. 이 108장의 의미가 뭐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화두로 드리고 싶습니다. 108장으로 끝나는데 이거는 79장밖에 안 돼요. 1권과 2권이 묶여 있는데 그게 총 187장인데 보통 187장이면 책 만들 때 90몇 장 이렇게 그 배분을 해야 이게 그 조화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108장으로 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세조의 108번뇌를 참회하는 것, 그리고 108배로 발언하는 것,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8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108장으로 끝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지만 2권의 한 7장까지 계속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월인석보는 1권과 25권까지 지금 드문드문 남아서 전하는데 20권 전해요. 이건 그래도 많이 전하는 거고, 석보상절은 24권에서 10권밖에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인, 석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 이야기를 듣고 조선시대 훈민정음 대사전, 불교사전의 금자탑이라는 사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인석보가 훈민정음의 보급 증거라는 것들을 이 월인 그 석보를 그 자문했던 신미스님과 11명의 집단 지성에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인석보의 미래는 이제 그 K-popular 콘텐츠에서 K-클래식 콘텐츠로 나가는 바탕이 되는 텍스트, 그리고 그냥 국어학자나 불교학자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어린이 버전, 외국인 버전, 일반인 버전으로 계속 그 어린이 삼국유사, 청소년 삼국유사 뭐 만들듯이 애니메이션 삼국유사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이제 더 이상 훈민정음만이 금과 옥조인 시대는 지나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에 제가 터키 오기 직전에 2권을 내고 왔는데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이라, 그야말로 월인석보는 한글 대장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원에서 콘서트도 했던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도 쓰고 나니까 인도부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걸어 나에게로라는 부제를 붙였는데 결국은 불교 무식자에서 불교 학자로 걸어가는 저의 인생 그 여행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들도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 석보상절 월인석보에 그 이제 심취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고요. 요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월인석보는 어떤 책, 어떤 책이 묶인 책이라고요? 그리고 나란말싸미는
어떤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머린 속보를 네모라고 할때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수 반장님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15세기 고어로 머린 속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석부성전 서문정도 읽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또두 번째 머린 속보 월인청강지구 그 머린속보가 월인청강지고 석보상절이 합해진 것이라고 해도 석보생절 내용과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그거는 석보상절 9권하고 머린속보 9권이 약사열의 뭐 약사유리열의 본원 공덕경인가 이제 한참 돼서 잊어먹었는데 보통은 줄여서 역사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석보상절 서문과 월인석보 서문의 차이라고 보통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석보상절은 이제 훈민정음을 겨우 이제 한글을 떼서 공부하는 사람들 용이라면 초심자용 그 이제 불교 경전이라면 월인석보는 이 안에 뭐 어마어마한 철학 사상과 이론과 뭐 여러 그 이제 논서들이 아주 총망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평생 공부해도 다 못합니다. 저는 팔만대장경 다이제스트, 팔만대장경 엑기스라고 월인석보를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월인석보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느끼는 구절은 아까 말씀드린 글은 경이 아니며 도리로 몸삼아야 부처이니라 이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시간이 조금 처음에 조금 우리 시작하면서 끊겼다가 그래가지고 네, 일단 좀 많이 초과가 됐죠? 됐습니다. 예. 예. 그럼 많은 뭐 분들께 말씀을 한마디씩 듣고 싶은데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으니까 반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세요. 예. 예, 일단은 박수 한번 치고 감사의 뜻으로.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예, 감사하고 좋은 강의 고맙습니다. 예. 분수가 그 지금 저희가 조금 밤이 깊어서 조금 피곤하실 텐데 혹시 나는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 싶은 분 있으시면 한두분 정도만 얼른 질문을 받고 예. 저는 질문은 없는데. 그 아까 그 PPT 중에서 도리천 그 사진 한번더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도리천 사진 우리 책에 책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 거기 책에서 있어요? 찾아보시는 게 우리 책에 있는 거다 썼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네, 또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수미상정왕이 있는 그림은 199쪽이고요. 그 수미상과 유교천 그건 194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려놓았기 때문에 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예, 또 예. 그러면 예,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동영상도 몇개 네네. 빼고 네.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그이 터키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맞아요. 정도로만 끊기지 않고 한 것만 해도 거의 기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나중에는 되게 예, 잘 들렸습니다. 끊어지면 아주. 제가 그 PPT를 녹화해서 유튜브로 다시 보내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그 반장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제가 이제 받아서 지금 호스트를 저쪽에 지금 정진원 교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걸 받아서 제가 밴드에 올리고 또 이제 뭐 유튜브에 올리신다고요? 네네. 이제 유튜브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혹시 다 동의를 하시는 아니, 전체 공개로 거죠? 하지 않고, 일부 공개로 네네. 해서 일단 여러분들만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예. 아니 뭐 예. 뭐 어떻게든 하여튼 뭐 여러 명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저자 특강은 이걸로 마치고요. 예. 그리고 간단히 제가 추가해서 그 소식 조금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지금 안타깝게 또 노승영 원장님께서 못 들어오셨어요. 이게 뭔가 또